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 나는 행복해. 그렇죠, yes, I am.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면, 오케이, 그래, 행복하다. He happy야? He happy인가요? He is happy인가요? He happy인가요? 그래, 행복하지 않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래, 나는 행복하다. Are you 나는 행복하지 않다. 얘 어디 갔냐 이거죠. 이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비동사에서 어떻다, 어떻지 않다. 이거 배운 것 같은데. 그렇죠? 나는 행복한가는 뭐예요? 내가 행복한가? Am I happy? 전부 다몇 번째 문장의 규칙이요? 첫 번째 비동사의 규칙들. Am I? I am not. Is he? He is not. Are you? You are not. 똑같은 규칙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아니요, 그녀는 못생겼어요. 시즈 어글리. 그러면 이거에 뭐 대신 왔냐? 그 공주 대신 왔죠. 그리고 그 공주가 아름다운가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못생겼어 이러는 거였죠.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그렇죠. Is the princess 그렇죠. Beautiful. The beautiful도 이제 쓸줄 알아야 돼요. Is the princess beautiful? No, she is not beautiful. She is ugly. 그럼 그녀는 못생겼, 얘를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녀는 못생겼니? 그녀는 못생기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까지 계속해서 첫 번째 문장. 비동사에 대한 것들 연달아 나왔고요. 다음 문장 또 볼까요? 오케이, 그들은 시장에 있어요. 그들이 뭔지 오늘 모릅니까? 뭔데요? 모르네요. 그들, 그것들 영어로 뭐예요? 그들의 시장에 있다는 표현은 시험 치고 숙제 숙제 잘 보내줬지 나한테. 오, 아주 막 깜짝 놀랐어. 오, 중학생 형 누나들도 생각 못할 생각을. 대견스럽다. 역시 성문. They in the box.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몇 번째 배운 거? 몇 번째 배운 거죠? 비동사인가요? 하나씩인가요? 양념씨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하다, 누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누가 하다시죠? 인더 마켓, 뭔 뜻이에요? 그 시장에요. 그 시장에 있다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 인더 마켓은 아무 문장도 아니죠. 비동사도 없지, 하다시도 없지, 양념시도 없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이야? 데이 인더 마켓은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민준이가 선생님 수업한 것 중에 뭘 모르고 있냐면, 어떤 단어가 이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있다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응? 그것도 몰라요? 응? It입니까? It, 그것인가? 아닌가, 이거? 그거? 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뒤집어쓰는 안만 길어봤자, 대명사 아니에요?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비동사 아닌가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들이 시장에 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써 있는 거 읽으세요. They are in the market.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in the market은 무슨 뜻이니까? 그 시장에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왜? 왜? Where are they? Where are you? Where am I?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it?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안 배웠어요? 그들은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봅니다. 아니,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해 봅니다. Where are they? 그랬더니 They are in the market. 그러면 이번에는 그들은 시장에 있니? 왜 계속해서 하다가 중간에 스탑합니까? 그들은 시장에 있니? 뭐라고? 그들은 시장에 있니?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항상 대답을 해야죠.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맞든 틀리든 대답을 하든지. 그들은 시장에 있니? 왜 하다가 자꾸 멈추냐고요? 그들은 시장에 있니? Are they in the market? Yes, they are in the market. No, they are not in the market. Are they in the market? 그게 그렇게 이거를 묻는 말 만드는 것. 그냥 you are가 있었어. 무슨 표현을 하는데 you are가 있었어. 그러면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 뭐 하면 돼? Are you 하면 되고 they are가 있으면 그러면 they are가 들어있는 표현인데 그걸 묻고 싶으면 묻는 말로 바꾸고 싶으면 뭐야? Are they 하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뭐 달라지는 거 있었어요? 그들은 시장에 없다. 아니라는 말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장에 없다란 말만 하라고요. 아니, 왜 하다가 자꾸 멈추냐고. 어?
오케이. 가장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놉니다. 우린 계속해서 누가 다 부분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묻는 말들 만들 수 있고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쓰면 돼요. 변화 없이. 다만 묻고 싶으면 어디니까 where are they 하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제가 아픈가요? 뭐 is my sick 이렇게 I am sick. 오케이. 선생님 앞만 봐도 이건 묻는 말이 아니고 누구하다 같은데요. 오케이. 뭘 배웠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나는 아프다. 내가 아픈가요? 나는 아프지 않다. 오케이. 뭐 들어있는 문장?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니까 그는 아프다. 그는 아프다. 그는 아픈가요? 얘 둘이 공통점 뭐야? 둘다 비동사지. 그러니까 비동사는 묻는 말 만들 때 I am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묻는 말 만들래. Am I 하면 되겠네. 아니라고 하래. I am not 하면 되겠네. 이게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들의 규칙들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스터 다음 뭐라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민준이 몇 학년? 5학년. 그럼 날씨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를 모르고 있네요. 윈터가 날씨입니까? 나 윈터는 여태까지 겨울인 줄 알았어. 날씨 묻고 답하는 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날씨가 화창하다는 뭐예요? 또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다? 오케이. 그래서 써니랑 대답 듣고 싶어. 써니는 6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저 웨더 안방 길어봤자. 남자야 여자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잖아. 그러니까 안방 길어봤자. 지금 it is sunny를 how is it is sunny 해본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더 비동사 들어 있었던 문장.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Yes, I am. 아니란 말안 했어요. 그냥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란 말만 하라고. "그것은 차갑다."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요. "그것은 차갑다." 그것은 차갑다. 그것은 차갑지 않다.
날씨가 화창하다. 바닷가 화창하지 않다. 아니 지금 the weather is sunny나 it is sunny나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it is cold 해놓고 it is not cold 왜 만들어 보라고 했을까 선생님이? 어? 비동사가 있을 때 비동사 뒤에 not 넣어서 줄이면 isn't 되고 aren't 되고 이런 거 아니었어? 이런 거안 배웠어요 혹시 민준 씨? 응? 그러면 그것은 화창하다. It is sunny. 그것은 화창하지 않다. It is not sunny. It isn't sunny.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다.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뭘 배우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응? 알겠어요? 계속해서 지금 비동사 나오고 있고 다섯 번째 묻고 답하는 것까지 합치면 아홉 번째 문장 하고 있는데요. 뭐열 번째 문장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비동사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 너는 행복하다. 너는 행복하지 않다.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그 다음에 그녀는 못생겼다. 아니요는 빼고 그녀는 못생겼다. 계속해서 비동사 나오고 있어. She is ugly. 응? 그럼 그녀는 못생겼니? 그녀는 못생기지 않았다. 똑같은 규칙 아니에요? 응? 뭐 얘가 여기 비동사가 앞으로 갔다가 not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is not 하고 응? 그들이 그 시장에 있다. 그들이 시장에 있니? 그들은 시장에 없다. 그들은 어디에 있니? 아, Where are they? They are in the market. 그 다음에 제가 아픈가요? Am I sick? 난 아프다. 난 아프지 않다. 계속해서 비소 이상하게도 너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비동사 나오고 있어. 날씨가 화창하다.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왜 갑자기 is로 바꿉니까? 내가 is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날씨가 화창하지 않더라고 했지. 그것은 화창하지 않더라고 했잖아.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나의 아빠는 키 크다.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똑같고, 이거랑 뜻은 다르지만 역할은 다 똑같아. 그럼 나의 아빠는 키 크지 않다. 그러면 그는 키 크다. 그는 키 크지 않다.
참 이상하네. 나의 아빠는 키 크지 않다. 왜 자꾸 이즈낫을 여기다가 하려고 그래? 어? 그냥 여기다가 누가 나에다 낫 넣는데 얘가 왜 갑자기 아픈 겁니까? 여기다 그냥 낫 넣으면 되지. 어? am not, 그러면 나는 아프지 않다는 am not I sick이야? 어? 그러면 날씨가 화창하다. 날씨가 화창하지 않다. 날씨가 화창하니? 뭐라고? 아, is the weather is 해요? Is the weather is sunny입니까? 민준아, 민준아, 민준아. 내가 너 보고 소리 내면서 연습하라 그랬어. 날씨가 화창하니? 날씨가 화창하니?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잘 되잖아. 뭐라고? Is the weather is sunny? 계속해서 얘가 일로 갔는데 또 나타납니다. 지금 it is sunny를 가지고 묻는 말 만들라고 한 거야, 민준아. it is sunny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뭔데? 하는 거야. 근데 it 대신에 더 웨더가 그대로 버티고 있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 했으니까. is the weather sunny? yes, it is sunny. 날씨가 어떻니? 아니, 이제 날씨가 어떻니 합니다. 날씨가 어떻니 이 대답 듣고 싶다고요. 네가 얼마나 말을 안 하는지, 어? 네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큰 소리로 소리 내서 안 하고 있어. 응? 내 진짜 엄마 앞에서 하라고 숙제 낸다 이제, 어? 자, 그다음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오케이, 차근차근 갈래? 바로 갈래? Yes, I am. 나 결정해. 차근차근 가자. 그냥 누가 나부터 만들어? 누가 나? 누가 나? 어? I am not. The sky.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오늘 하늘이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것은 언제 있을 일을 물어봐? 미래에 있을 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닌가요? 어? 하늘은 어두워진다면 이거지만, 응? 하늘이 어둡다면 이거지만,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면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하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응? 이렇게요? The sky will be dark. 이렇게요? 맞다, 아니다. 얘기해주세요. 빨리빨리. 그래야지 선생님이 다음을 진행할 거 아니야. 계속 가만히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문장 양념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비가 필요한 이유는 얘가 어둡다가 아니고 양념시 뒤에 하다시가 와야 되니까 어두운을 어둡다 만들어주려고 왔다 이런 거 했습니까? 오케이 첫 단계 하늘은 어두워질 건가요? No, I'm not. No, I'm not. I'm set. 뭐? Will the sky I will set. No, I'm not. Will the sky 뭐 가야 된다 그러면 계속 연습만 하다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떡해 Will the sky be dark? 어? 그렇죠? 그러면 문장 완성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랬더니 the sky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5시에 어두워질 거다 아 7시에 어두워질 거다 했나? 왜 7시에 어두워질 거다 해보자 그렇죠 7시에 어두워질 거예요 이순 아닙니까? 자, 민준이 조금 더 연습하고 좀 이따 다시 하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서희 오세요.